유튜버 육개님과 이혼한 유튜버 최고기가 충격적인 고충을 토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1년생인 최고기는 지난 2015년 래퍼로 데뷔했으며 현재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에서 활동하며 얼굴을 알리고 있죠. 최고기는 지난 2016년 육개닉과 결혼해 솔림양을 품에 안았지만 2020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직후 두 사람은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해 재결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었죠. 육개닉은 현재 새로운 남자친구와 예쁜 사랑을 키우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그녀는 중학교 동창인 남자친구와 열애 중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최고기도 자신의 연애를 축하해줬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고기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전해 이목을 집중시켰죠. 영상 속 최고기는 구독자 16만 명을 보유한 메인 채널과 별도로 게임 방송을 하는 게임 채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채널은 큰 관심을 얻지 못했는데요. 최고기가 1000개가 넘는 영상을 꾸준히 올렸지만 가장 잘 나온 조회수는 약 27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기는 조회수 9는 너무 처참하다. 게임 채널 수익이 12만원이다 라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많은 분들이 제가 게임을 하고 생방송을 한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 게임 채널 한 달 수익이 30만원만 넘었으면 좋겠다. 육아하면서 하기 좀 빡세다. 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 솔림양을 홀로 키우고 있는 최고기는 이혼 이후 육아와 방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고충 또한 털어놓았는데요. 그는 방송 시간이 절반 가깝게 줄었다. 예전엔 12시간 넘게 방송한 적도 있는데 요즘엔 하루에 길어봤자 5시간밖에 못한다. 딸을 유치원에 보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응원합니다 솔리바빠 더욱 힘내세요. 오 제가 가서 구독해드릴게요. 힘내세요. 아니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게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